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투어, 웹젠, 영화테크, 지트리비엔티, SK리츠, S-OIL, SK케미칼, 포스코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카카오뱅크, 현대차, 하이브, SK리츠, S-OIL, 삼성엔지니어링,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선정했고요. 매일경제TV에는 호전실업, 하나솔루션, CIS, 영화테크, 하나투어, 일진하이솔루스,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MTN입니다. 하나금융지주, 신세계 INC, 카카오, 하이브, 호전실업, 동아지질, 에코프로비엠까지 선정했네요. 네, 종목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 하나투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대 강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행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노란풍선이 22%대 강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투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투어 밑에는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비슷한 뭐 추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노란풍선과 하나투어의 차이점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티켓 발매를 위주로 하고 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 모객을 모집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투어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하나투어발 뉴스, 그리고 미국발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0월부터 전 직원에 대한 정상 근무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투어가 이제 공격적으로 영업을 펼칠 만한 여건이 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일단은 그동안에 직원들 좀 안타깝게도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근무 아니면 직장을 잃으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좀 봤고요.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면 한 분기당 한 300억씩 적자를 봤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면 크나큰 이익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대장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사이판 지역에는 여행을 단체 여행이 시작됐죠. 그다음에 하와이도 시작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11월부터고요. 아무래도 여행을 가게 된다라면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유여행이 먼저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자유여행 옹호론자도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죠. 일단은 호텔이라든지 여행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여행이 중요하지 여행의 행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행을 나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안전한 호텔이라든지 이번에 뭐 사이판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호텔이라든지 여행지에 대해서 여행사가 나름대로 확약서를 쓴 것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검증하고 보증하는 그러한 곳을 이제 다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하나투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업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투어가 현재 지금 대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같이 장대 양봉을 이제 속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상승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투어 뭐 올해 한 9월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오늘장에서 크게 급등하고 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도 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행을 거의 다 못 갔지만 그렇죠. 뭐 캐나다 쪽이나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간 친구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일단 또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투어와 더불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국제선 탑승률이 54%가 늘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쪽에 상대국에서 우리의 격리가 해제가 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은 갔다 온 다음에 격리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캐나다와 미국은 가을 학기서부터 9월서부터 이제 등교를 대학생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현재 지금 대거 지금 친구 자제들이라든지 저도 이제 보면 아이들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과 캐나다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선 탑승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대한항공도 더불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우리나라도 70% 넘는 이제 접종률을 보일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이제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 아무래도 좀 안전한 나라 같은 게 지금 동남아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서방 선진국으로 여행을 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 섹터들도 관심있게 보실 때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와 더불어서 대한항공 항공주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급적인 측면도 오늘장에서도 외국계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카카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카카오를 말씀드리기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가 조정을 받은 이후부터 이데일리 TV에서 계속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사인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월요일도 제가 저기 이데일리 그 종목 코너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매수를 자제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호가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카카오 호가창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카카오 매도가 11만 9천 원에 30만 주가 지금 쌓여 있고요. 매수가 11만 8,500 원에 20만 주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만약에 11만 9천 원에 30만 주가 지금 20만 주를 잡아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팔고 싶으면 500원 창간이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팔고 500원 위에다 걸어놨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1만 9천 원에 쌓인 것은 공매도입니다. 이 11만 9천 원에 쌓인 것은 공매도는 매수 호가에 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제가 아침부터 쭉 봤는데 호가가 내려올 때마다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매도도 아니다.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공매도가 아니냐라고 봤을 때 11만 8,500원에 22만 주가 있고요. 밑에 쭉 줄줄이 사자 호가가 이제 있는 상황인데 팔자 호가가 유독 11만 9천 원에 쌓여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팔고 싶으면 500원 상관에서 굳이 안 팔 이유가 없는 건데 이렇게 직전 호가에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은 이거는 거의 공매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공매도는 매도 호가에만 쌓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우선 호가에 쌓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게 지금 12만 원 지지 여부가 쉽지 않다. 냉정하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 규제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정부 규제에 따라서 지금 카카오가 나름대로 상생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카카오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제부터 규제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규제하겠다라고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택시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도 일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이라든지 꽃가게라든지 이런 거 철수하겠다라고 또 산발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금융도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장이 일단 좀 미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카카오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밀리게 된다라면 신용 물량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고점이라기보다는 빠지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30%가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단기 신용 매물에 대한 압박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카카오에 대해서는 섣불리 매수 조금 조심하십사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박스권 하단은 이미 좀 무너졌고 지금 상황에서는 11만 9천 원대도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 수준을 밟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카카오 얘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신규 상장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올해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일단은 굉장히 많은 일단은 4조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2조대에서 4조대로 급등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언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수소 관련해서 현재 지금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수소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소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면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오버행 이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다라는 점이 일단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재료는 좋다라는 거죠. 지금 상장된 종목들이 좋은 게 보통 상장된 이후에 이익이 감익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상장 때 이익을 좀 끌어모아서 앞당겨서 이런 걸 한 이후에 일단 상장을 시켜놓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좀
기업들 같은 경우 종종 있는데 예.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오히려 상장 이후에 이렇게 영업이 급증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것도 수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진 하이솔루스 0.8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8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버행 이슈 체크하시면서 좀 전략 세우셔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예. 싶네요. 워낙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네. 뭐 작년부터 조금씩 흘러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뭐 상하프론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SPR셀, 주산PR셀, 뭐 코롱 인더스트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항상 네. 첨단 소재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굵직하게 가시화된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테마성이 그렇습니다.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진 하이솔루스를 이제 정해왔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소 탱크를 납품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사업을 펼치겠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수소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 다가올 뭐 수소 차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뭐 서울 시내에서 뭐 개인적으로 끌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면 나머지는 조금 아직은 기대감이다. 따라서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좀 괜찮죠. 그런 중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소향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옥석을 좀 가리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일진하이솔루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정도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까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